그래서 권성모 50일 읽기.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I'm go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케이, 그렇게 들리던가요? 네, I'm going to travel. 잠시만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 눌렀다. 기다리고 뭔데?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Okay,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To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Okay, 그래서 뜻은? 나는 여행 가는 중이다. 싱가포르로 나는 신난다. Okay. 나는 여행 가는 중이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난 여행 가는 중이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여행 가는 중이다. 여행 하는 중이다. I'm traveling. 난 여행 가는 중이다. I'm travel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난 여행 가는 중이다가 아닌 것 같고요. 뭘까요? 나는 가는 중이다, 여행사로? 오케이. 요 단어 할 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단어에서? 단어 할 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나왔나요? 익사이티드랑 싱가포르랑 트래블이랑 나온 것 같아요. Be going to도 안 했나요? Be going to 아 했었어요. Be going to에 대해서 단어 할 때 했던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단어 할 때? 아 곧은 이제 가는인데 Be going to는 이제 비가 뭐뭐 하다로 만들어줘서 가다 답보고 쳐보세요. 예, I'm going to school 왜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I'm going to eat breakfast는 나는 먹는 중이다. 난 먹는 중이다라고요? 난 먹는 중이라는 이거라니까. 아, 나는 먹으러 가는 중이다. 먹으러 가는 중이다라고요? 허허, 이 친구 봐라.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씨가 오면 be going to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데요? 응?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다? 어허이 환장할 노릇이네.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오면 가다 란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무슨 뜻이라 했어?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오면 be going to의 뜻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니까요. 네. 가다 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네.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 오케이. be going to 뒤에 이게 하다 씨가 아니니까 학교니까 이거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이건 나는 네. 먹는 중이다. 하다 씨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중에서 가는 중인이 됐어요, 얘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왔으니까. 이름 씨. 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학교로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뭡니까? 어디로.
어디라는 말이 왔으니까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어울리고 네. 얘는 가다가 가는 중인이 된 게 맞다고요. 아, 네. 근데 I'm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네. 먹으러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먹으러 갈 예정이다. 먹으러 갈 예정이다. 먹을 계획이다 라는 뜻이라니까요. 네. 그럼 I'm going to travel은 난 여행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난 여행 가는 중이다는 I am traveling이고요. 네. I'm going to travel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문장 뜻은 한번 쓰고요. 문장 4번 쓰기 됐습니까? 스펠링 빨리 향상시켜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나는 신난다에서 excite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are you? 그렇죠.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excited. I'm excited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럼 네. 너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렇지. Are you going to travel? 너 어디 여행 갈 계획이야?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본다. How are you? How are you?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Singapore. 응? 싱가포르는 무엇이고요? 아, 네. 어디로? To Singapore. To를 붙여야지 어디가 되죠? 네. 난 신난다?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Okay.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러니까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이 뜻은? 너는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네. 아, good for you 잘 됐구나 그러나 넌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러면 네. 내가 어디에서 조심해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ey, 누가 너는 뭐 한다?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 한다. 여섯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얘는 요새 왜 알던 것까지 다 까먹었어? 왜 알던 것까지 다 까먹었어? 응? 왜 알던 것까지 다 까먹었어? 응? 내가 어디에서 조심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양념시입니다. 양념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조심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should you? Should I be careful? 제가 어디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careful? 양념은 어디 가고 없습니까? 아, should you Should be careful you. 아,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에서? In the
그 싱가포르. 인도 싱가포르? 아인 싱가포르. 오케이,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In Singapore.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에서? In Singapore. In Singapore.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Why? Why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라는 말이 생략됐죠? 그러면 네. Why? I'm 묻는 말인데요? 아까 했는데요. Why should careful? I careful. Be careful. 아까 전에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니가 뭐였어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이면 왜 내가 조심해야만 됩니까는 뭐였어? Why should I be carefu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 양념시 should. Should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그렇습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죠. 물어봤으니까.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에? 뭐 갈수록 네. 이상해져.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From Korean rules. Okay, 뜻은 그것은 그곳에서는 규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과는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라는 말은 뭐듯이 왔죠? 네? 거기에란 말이 뭐 대신 왔냐고요? 거기에 싱가포르. 오케이. 그러면 대현은 원래는 뭐 대신 왔어요? 싱가포르에 in 싱가포르. 오케이. 원래대로 한 뭐다?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in Singapore there are There are different 한국의 규칙들과는 from Korea. Okay,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 rules. Korea 아니고 Korean rules. Korean rules.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그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Very good. Okay,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뜻은 무엇이니 그 규칙들은? 그렇죠. 그 규칙들은 무엇이니? 한국과 다른 그 규칙들이 뭐니? 네. The rules 한번 길어봤죠. What? 그건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아,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은 맞고요. 네. 이게 안만 길어봤죠. 안만 길어봤어요? 응. It. 아, rules인데. 아, 그러면 아, what 아, are 아. it이구나. What are it? it이면 are랑 같이 써요? 아, what are they? 안만 길어봤죠. they. 그래서 그것들은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 rules? 오케이, 그래서 다른 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뭐 물어봤더니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그렇죠. 이번엔 잘 읽었어요. Don't, 네. feed, don't drink soda.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What is anything? 네, or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네. 생략된 말 넣어서 읽고 있어요. 네. Don't drink soda. Don't drink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What don't eat anything? 어? Or don't eat anything. What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And don't feed the bird. In the park. In the park. In the park 아니고 in the park.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뜻이요? 예. 뭐, 먹, Don't drink soda. 먹 소다를 먹지 마라. 드링크가 먹답니까? 아, 소다를 마시지 마라. 당연히 마시지 마라. 또 아무 것이나 먹지 마라.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공원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예. 많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청량음료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soda. 또는 or don't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뭘 먹지 마세요. Don't 먹지 마래. 아, don't eat. Don't eat 어떤 것. 아, anything. 지하철에서 in subway. 지하철에서 지하철 in the subway. 그리고 먹이 주지 마라. And feed. 네? 먹이 주라고요? 아, in the don't feed.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 그러니까 네. 네,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 Don't drink soda. 또는 먹지 마. Or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 주지 마. And don't feed birds. 안녕.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 Park. 자꾸 park라 그럽니다. Park. Okay.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뜻은 정말로 그 외에는
그 외에 딴 건? 네. 됐습니까? 네. 그 외에 다른 규칙도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정말이니? Really? Really? 그 외에 딴 건?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이거 물어봤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이 뜻은? 잠깐만요. 네. 까먹지 말아라. 변기물 내리는 것을. Because. 너는 벌금을 낼 것이다. 내야만 할 것이다. 됐습니까? 잊지 네. 말아라. Don't forget. 변기물 내리는 것. To flush the toilet. 너는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무엇을? A fine. 됐습니까? 네. Okay. Flush the toilet의 뜻은? Flush the toilet의 뜻은? 씻다 그 변기를? 변기 물을 내리다지 아, 뭔 네. 소리야? 변기 물을 내리다. Wash the toilet이야? 아니야. 변기 물 내리다. 아, 변기.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무슨 씨야? Flush에 하다씨. 하다씨 앞에 뭐 붙이면? To.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도 있었다. 두 가지? 두 가지. 네. 헐. 또 보내줘야 돼? 어? 또 보내줘야 됩니까? 다음 분까지 모르면 딱 겁니다. 네. 플러시 뭐? 물이 내리다 내리는 것? 또? 물을 내리기 위한? 아닌가? 아, 위하여? 물을 내려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네. 해서 됐습니까? 네. 그 중에서 여기서는? 물을 내리는 것?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죠? 안만큼 없어. 엄마 길어봤자. It.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그거. 네. 그거 잊지 마. 예.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러니까 자 네. 그다음 이 문장.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 씨 will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것만 해보자. 네. 오케이. 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인가요? 를 만들어 볼까요? 네. What will I have to pay?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제가 네. 뭘 내야만 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What I have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What I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라고 물어봤더니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말아라. Don't
Full gas. 오케이, 물 내리는 거, 변기 물 내리는 거. Flush the toilet. 그게 물 내리는 거. Flush toilet. 뭐라고? I to flush toilet. 물 내리는 거.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너는 내야만 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그 give가 아니고 넌 내야만 하게 될 거다. Pay. You will have to pay. 넌 내야만 하게 될 거다. Pay. You will have to pay. 넌 내야만 하게 될 거다. You will have to pay. 무엇을? A fine. A fine. 그래서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변기 물 내리는 거.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넌 내야만 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오케이, 뭐라고요? Don't forget. 무엇을? To flush the toilet. 넌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Very good.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Oh, thank you. Thank you. Okay. 수고했습니다. 네. 프린트 받아가시고요. 네. 준비된 친구 오세요.